코바늘 기초 사슬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실을 걸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바늘을 이렇게 넣고 실을 이렇게 감아서 돌려줍니다. 다시 해볼까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감아서 이렇게 360도 감아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 이렇게 매듭 있는 곳을 잡아주고 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이렇게 걸어서 쏙 빼줍니다. 자, 지금 사슬뜨기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로 쏙 빼줍니다. 자, 두 번. 다시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쏙 빼줍니다. 아이고. 자, 세 번. 감아서 쏙. 감아서 쏙. 이렇게. 자, 뜨면서 계속 요손 위치를 바늘 바로 아래로 이렇게 잡고 뜨면은 좀더 편하게 뜰수 있습니다. 자, 감아서 쏙. 또 감아서 쏙. 이렇게 사슬뜨기.